아까 영상 보니까 그래도 TV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두신 게 혹시 틱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그러셨던 거예요? 꼭 틱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게 원인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 선생님께서 카메라 감독님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게 13세 방송이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널 보고 따라할까 봐 무섭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 네가 나무 역할하면 출연료 챙겨 주실 텐데 분칠하고 서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못 이해했다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역할 이 자식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역할만 했어요 지나가려고 개그맨을 한 건 아닌데 지나가는 역할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틱 장애 자체를 미디어나 언론에서 좀 접할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박사님? 네, 틱이라는 거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리듬이 없이 반복적으로 근육이 수축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성대와 관련된 수많은 인대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이거를 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틱은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다 움직임이잖아요. 이 부분에 수축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래 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기침 틱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렇게 기침을 내는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음성 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근육에 일어나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수축, 운동 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상 감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눈곱이 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답답해요. 네, 답답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가방을 걸었는데 마치 가방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시작이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6, 7세부터 해서 학교에 다니는 연령, 그러니까 학동기 연령의 24% 정도, 그러니까 4명에 1명 정도는 일시적 틱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는 만성 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만 15살 정도 되면 대체로 좀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도 증상이 있으세요.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요. 네. 여기서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네. 보이는데요. 왜 유치원 때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 틱의 원인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증상의 악화 호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무렵 좀 어떤 일들이 혹시 있었나 좀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은 좀 참아야지 하면 참아지는 단계까지는 왔고요. 네. 이제 정형외과, 외과, 정신과 입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독일까지 치료받으러 갔다 오고 뉴욕도 갔다 왔고 안 해본 나름 해본 치료는 다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많이 엄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훈육이 부모님이 자녀를 어느 정도 손을 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셨고 어머님하고 많이 다투셨고 자주 다투시고 하는데 그 한편으로는 아마 뭐 공감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혼을 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어릴 때 고아원에서 가서 살면 안 되냐 너무 집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9살이었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아원 가서 연락 드릴게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아빠가 무섭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사는데 어떻게 이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틱장애 때문에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1학년 이제 1학년 선배가 제가 볼일을 보고 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을 열었는데 자기한테 이제 권투 행위를 했대요. 자기 말로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 없는 폭행이 시작됐는데 6명 정도가 저를 이제 화장실 칸 안에 넣고 발로 막 밟았어요, 6명에서.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저한테 담배 털고 침 뱉고. 깡패들 아니에요? 악마들이야. 진짜이 아니지. 한 15분, 20분 그렇게 이제 폭행을 당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무릎 붙잡고, 다 발 붙잡고, 형님 저는 이게 틱입니다. 병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 그때 사람들 얼굴, 표정, 뭐 이름 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그냥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정말 가만히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맞고 댕기짓 하지 않으면 안 맞고 다닌다. 그럼 네가 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선생님 아들이 쪽팔리게 어디 가서 맞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제 편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 보호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힘든 삶이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뻑하면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깨가 어떤 여성분 몸에 닿았어요. 상체에 닿은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남자친구분이 바로 때리시더라고요. 어디 성추행하냐고. 정말 이런 일이 수없죠. 남편분 우리 김진 씨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어른이, 세상이,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겪었던 많은 기억들은 감당하기 벅찼을 것 같습니다. 그 아내분은 틱 증상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틱을 잘 몰랐어요. 남편 통해 이제 이런 증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데이트를 할 때 이제 이런 불편한 이제 제스처를 했을 때 제가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잘 마음이 맞고 또 앞으로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사람을 이제 소망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두 분. 제일 틱 증상이 가장 완화가 될 때가 어떨 때냐면 편안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할 때 가장 덜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네. 그렇게 막 많이 안 했어요. 아내가 편했던 거. 그것도 편하셨구나. 있고 너무 편하게 해주신 것도 있고 제가 루틴이 있어요 삶에. 제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제 쉼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놓은 루틴들이 있는데 결혼하니까 그 루틴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부딪힘이 많아진 이해가 있어요. 애기가 이제
네. 애기는 또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